그동안 광안리에서 진행한 시리즈 비교, 오늘은 Z폴드 시리즈를 준비해봤어요. 성능 비교부터 반응 속도, 카메라까지 다양하게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모두 같은 날 처음 사용한 새 것으로 광안리 소장 제품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먼저 22년도 출시한 폴드4예요. 기본 컬러 3개와 삼성닷컴 전용 컬러가 있어요. 프레임은 아머 알루미늄이 적용되었고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무게는 약 263g입니다. 커버 밝기는 1500니트이고 메인은 1300니트예요. 스냅드래곤 A+ 제넌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12GB, 스토리지 256, 512GB와 1TB가 있어요. 카메라는 전면 커버 1000만, 언더 디스플레이 400만, 광각 5000만, 망원 1000만, 초광각 1200만이에요. 배터리는 4400mAh로 비디오 기준 최대 20시간, 오디오 기준 최대 7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수 방지는 IPX 8등급이에요. 공식 홈페이지 256GB 기준 약 100만원대 중반입니다. 다음은 23년도 출시한 폴드5입니다. 컬러는 기본 3개, 삼성닷컴 전용 2개가 있어요. 프레임은 아마 알루미늄이 적용됐고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무게는 약 253g입니다. 밝기는 커버 1750니트, 메인도 1750니트예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8젠2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 12GB, 스토리지는 256, 512GB와 1TB가 있어요. 전면과 언더 디스플레이 각각 1000만, 400만으로 전작과 동일하고 광각 5000만, 망원 1000만, 초광각 1200만으로 이것도 동일합니다. 배터리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비디오 최대 21시간, 오디오 최대 73시간으로 사용시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방수 방지는 동일한 IPX 8등급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256GB 기준 약 200만원대 초반입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 출시한 폴드6예요. 기본 컬러 3개, 삼성닷컴 전용 2개의 컬러가 있고 프레임은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이 적용됐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무게는 전작보다 더 줄어 239g이에요. 밝기는 커버 2600니트로 확 높아졌고 메인도 2600니트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젠3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동일하게 12GB에 256, 512GB, 1TB가 있어요.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하게 전면 언더 디스플레이 각각 1000만, 400만, 그리고 광각 5000만, 망원 1000만, 초광각 1200만입니다. 배터리는 4400mAh로 역시 동일하지만 비디오 최대 23시간, 오디오 최대 77시간으로 사용시간이 늘었습니다. 방수 방지는 IP48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256GB 기준 약 200만원대 초반입니다. 이번엔 각 제품의 변화된 모습 위주로 체크해볼게요. 먼저 폴드4와 폴드5예요. LED 플래시의 위치가 변경됐는데 하단에 있던 플래시가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힌지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폴드4에서 생겼던 힌지의 틈이 폴드5에서 확 줄어들며 두께도 얇아졌습니다. 또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성능에선 폴드5에 스냅드래곤 8젠2가 탑재되면서 성능이 꽤 좋아진 점도 있어요. 그 외에 디스플레이 크기와 후면 무광 마감, 유광 프레임인 부분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번엔 폴드5와 폴드6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이번 폴드6에선 카메라가 눈에 띄는데요. 프레임이 두꺼워지면서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크게 변화된 부분은 폴드5에서 둥그랗던 모서리가 폴드6에서는 각지게 바뀐 점이에요. 이 부분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측면 프레임은 폴드4와 5 모두 유광이었던 반면 이번 폴드6에선 무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드6에서 하단 스피커가 일자형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었어요. 폴드6는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펼쳤을 때와 접었을 때 모두 얇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무게 역시 꽤 많이 가벼워졌고요. 밝기 역시 2600니트로 높아지면서 밝은 환경에서 봤을 때 생기는 불편함을 감소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힌지는 전작과 동일한 플렉스 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폴드6에선 스냅드래곤 8젠3가 탑재됐죠? 그럼 갤럭시의 AI 기능도 살펴볼게요. 일단 AI 기능은 업데이트를 통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폴드6의 업데이트된 AI 기능 몇 개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AI는 사진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는 AI로 사진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고를 수도 있어요. 끝으로 동시 번역은 메인 화면에서 진행한 번역을 커버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비교하는 폴드 시리즈 새 제품의 스펙을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성능 테스트. 먼저 각 제품으로 긱벤치와 3D 마크를 돌려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긱벤치를 각각 10번씩 돌려줄게요. 폴드 시리즈 각 제품으로 긱벤치를 10번씩 돌려봤을 때 점수입니다. 이번엔 각 제품으로 3D 마크도 진행시켜볼게요. 폴드 시리즈의 3D 마크 측정값입니다. 다시 보면 긱벤치로 CPU를 측정해봤을 땐 이 정도 차이가 있었고 3D 마크로 GPU를 측정했을 땐 이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발열 테스트. 이번엔 각 제품으로 3D 마크를 돌렸을 때 발열되는 정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그럼 세 제품 모두 동일하게 설정을 한 뒤 작동 시작! 여러 장캠을 보면 초반에는 세 제품 모두 20도 초반의 온도를 유지하다가 상단부터 발열이 되고 있습니다. 약 3분쯤 폴드6가 40도에 도달했네요.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폴드5가 45도에 도달했습니다. 3D 마크 테스트가 끝나고 각 제품의 최종 발열 온도예요. 측정된 발열 온도가 조금 더 낮았던 건 폴드6입니다. 속도 테스트. 이번엔 준비된 앱을 차례대로 실행시켜 가동되는 순서를 체크해볼게요. 먼저 전원부터 켜보겠습니다. 동시에 켜봤을 때 폴드6가 먼저 켜졌고 이어서 폴드5, 폴드4 순서로 켜졌어요. 다음은 포털 사이트입니다. 동시에 누르자 아주 미세한 차이로 폴드6가 먼저 작동됐고 폴드4와 5는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작동됐어요. 이번엔 유튜브고요. 이번엔 폴드5가 조금 더 빠르게 켜지고 이어서 폴드4, 마지막으로 폴드6가 켜졌어요. 스토어예요. 눌러보니 폴드5와 6가 거의 동시에 가동됐고 뒤이어 폴드4가 켜졌네요. 다음은 웹툰입니다. 동시에 눌렀을 때 폴드5가 먼저 켜졌고 이어서 폴드6, 폴드4 순서로 작동됐어요. 이번엔 음악 앱입니다. 가장 먼저 폴드6가 켜지고 폴드5, 폴드4 순서로 작동됐네요. 이번엔 OTT예요. OTT도 폴드6, 폴드5, 폴드4 순서로 작동됐습니다. 이어서 쇼핑 앱이에요. 쇼핑 앱도 폴드6, 폴드5, 폴드4 순서입니다. 마지막은 게임입니다. 동시에 누르고 로딩 화면을 지나 폴드5가 먼저 켜지고 뒤에서 폴드6, 끝으로 폴드4가 완료됐네요. 이번엔 영상 작업을 똑같이 해주고 추출 속도를 볼게요. 같은 영상에 같은 효과를 모두 적용해줬습니다. 과연 결과는? 동시에 추출해보니 폴드5가 완료되고 바로 이어 폴드6, 마지막으로 폴드4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보면 앱 가동은 각각 5개씩으로 폴드5와 6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원 부팅은 폴드6가 더 빠른 편이었습니다. 앱 가동과 전원 부팅까지 조금 더 빠른 속도는 폴드6네요. 카메라 테스트! 이번에는 각 제품을 같은 설정과 환경에서 똑같이 촬영했을 때 결과물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실내에서 찍은 기본 촬영이에요. 살펴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폴드6는 조금 더 어두운 편이었고 선명도는 폴드5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이번엔 텍스트를 촬영해볼게요. 폴드4는 실제와 가장 비슷한 빨강을 표현했지만 선명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고 폴드5는 이번에도 가장 밝았고 폴드6는 살짝 어두우면서 짙은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후면캠으로 촬영한 인물입니다. 인물은 폴드4가 가장 어두우면서 그림자가 강조된 듯 보였고 폴드5는 밝고 화사하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폴드6는 선명도는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된 게 특징이에요.
그럼 전면 캠으로 찍은 셀카도 볼게요. 전면 셀캠은 폴드4가 인물과 배경 모두 화사하게 담아냈고 폴드5는 인물과 배경 모두 누드톤이 강조되어 보여요. 그리고 폴드6는 밝은 느낌이긴 한데 살짝 창백한 톤을 가지고 있네요. 이번엔 실내에서 야간 모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폴드4의 경우 밝게 촬영되긴 했는데 선명도가 낮은 편이었고요. 색감도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폴드5는 선명도는 잘 잡은 듯 하지만 색감에선 녹색빛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폴드6는 깔끔한 톤으로 담아낸 편이고 피사체와 벽 사이의 경계도 잘 표현되었네요. 이어서 야외에서도 찍어봤습니다. 기본 풍경이에요. 먼저 폴드4는 색감이 쨍하면서 밝은 곳과 짙은 곳의 경계가 뚜렷해 보여요. 폴드5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고 어두운 곳은 조금 더 강조가 된 듯 보입니다. 또 폴드6는 가장 밝은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과 구름, 뒤 빌딩 배경까지 전체적으로 밝게 찍혔습니다. 다음은 세배줌 촬영이에요. 먼저 선명도는 새 제품 모두 또렷이 잘 찍은 것 같아요. 색감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폴드4는 파란빛이 잘 담긴 듯 보이고 나무 쪽도 초록색의 색감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드5는 전체적으로 화사한 색감이며 햇빛이 드는 느낌을 잘 살린 것 같네요. 폴드6는 살짝 어둡고 탁한 컬러감이 있으며 하늘과 나무 모두 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30배 줌도 찍어볼게요. 일단 색감에서는 새 제품 모두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선명도에서는 미세하게 폴드4가 번짐없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긴 해요. 끝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손떨림 방지의 정도도 비교해 볼게요. 폴드4는 흔들림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 폴드5와 6는 비슷한 수준으로 흔들림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실내 촬영에선 대체로 폴드5의 색감이 밝은 편이었고 야간 촬영의 경우는 폴드6가 선명하면서 깔끔한 톤이었어요. 또 야외 촬영에선 폴드4는 채도가 높은 느낌이었고 폴드5는 쨍한 색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드6는 대체로 밝은 편이지만 미세하게 뿌연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손떨림 방지 영상 촬영에선 폴드4는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고 폴드5와 6는 흔들림을 잘 잡아냈어요. 모든 촬영의 세팅과 진행은 동일하게 진행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 테스트! 각 제품을 같은 세팅으로 준비해준 뒤 밝은 야외에서 시청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각 제품의 업그레이드된 밝기를 볼게요. 폴드4의 경우 메인 1300니트, 폴드5는 1750니트, 폴드6는 2600니트예요. 그럼 폴드4부터 밝은 곳에서 영상을 시청해 볼게요. 폴드4는 색이 선명하고 약간 짙은 느낌이 들었고 색감이 약간 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폴드5예요. 이번에도 같은 영상을 같은 곳에서 시청하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폴드5는 밝고 약간 화사한 느낌이었고 밝은 부분의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폴드6도 볼게요. 폴드6는 어땠을까요? 폴드6는 밝은 곳에서 되게 잘 보이고 반사가 되게 적게 느껴졌고요. 색 밝게 표현하는 게 세 기종 중에서 제일 밝았던 것 같습니다.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같은 세팅으로 같은 영상을 시청했을 때 세 제품 모두 불편함은 없었지만 확실히 폴드6가 밝은 장소에서 조금 더 잘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시청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배터리 테스트! 마지막으로 각 제품을 모두 완충해준 뒤 각각 게임과 영상 시청, 3D마크 테스트를 돌려가며 작동시켰을 때 방전되는 시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각 제품의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모두 동일한데요. 과연 실제로 사용했을 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 동일한 설정으로 게임과 3D마크 테스트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45분쯤 지났을 때 폴드5가 잔량 50%가 되었고 폴드4는 53%, 폴드6는 58%네요. 그럼 이어서 3D마크 테스트와 게임을 계속 진행해줬고 4K 영상도 시청해볼게요. 추가로 약 3시간 10분 정도 더 사용했을 때 잔량입니다. 아직까진 폴드5의 방전 속도가 빠른 편이네요. 계속해서 작동을 시켜줬어요. 약 3시간 55분 정도 추가로 작동시켰을 때 잔량은 이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폴드5의 방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폴드6는 여유 있어 보이는데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어서 4K 영상을 계속 시청해 줄게요. 영상 시청을 하던 그때 폴드4가 먼저 방전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드5와 6의 잔량은 약 4%와 19%입니다. 그럼 그대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폴드는 누가 될까요? 아, 폴드5가 먼저 방전됐습니다. 살아남은 폴드6의 잔량은 15%입니다. 가장 오래 작동된 폴드는 6였습니다. 폴드 시리즈 최종 결과! 폴드 시리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CPU와 GPU 측정값에서 각 제품은 이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3D마크 테스트를 활용해 발열되는 정도를 비교했을 땐 모두 40도를 돌파하긴 했는데 폴드6의 발열이 미세하게 조금 더 낮았습니다. 또 앱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폴드4는 새 제품 중 비교적 느린 편이었고 폴드5의 경우 무거운 사양의 앱들이 조금 더 빨리 작동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폴드6는 전원부팅을 포함해 가벼운 사양의 앱들 가동 속도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각 제품을 모두 동일한 환경과 세팅에서 촬영을 했을 때 차이점은 폴드4의 경우 대체로 채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감이 특징이었어요. 다만 인물을 찍었을 때와 동영상을 촬영했을 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폴드5는 밝고 쨍한 색감이 특징이었고 실내 촬영을 했을 때 화사함이 강한 편이었어요. 인물 촬영에 가장 나은 결과물을 보여줬지만 실제 눈으로 본 컬러와는 차이가 있는 편이었어요. 폴드6는 선명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대체로 깔끔하면서 정돈된 듯한 색감을 보여줬습니다. 야간 모드 촬영 시 결과가 좋은 편이었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 살짝 뿌옇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밝은 곳에서 시청하기엔 폴드6가 3개의 제품 중엔 가장 좋았고 끝으로 배터리는 폴드6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럼 각 제품의 가격도 확인해보세요.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